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어찌 이 자리에 모여서 귀하고도 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지극히 크시고 높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오늘 또한 이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음성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의 마음으로 깨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밝히 아버지 하나님 볼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영 안에서 진리와 말씀 안에서 주님께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에 복을 주시고 또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또한 통역하는 자가 동일한 영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브레멘지 메시지 보면은 60년 12월 31일 그리고 12월 4일 이렇게 해서 제가 두 메시지를 잠깐 소개해 드릴 텐데, 요한 계시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은 요한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일곱 교회 시대다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은 우리 일곱 교회 시대를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이후, 그렇죠? 물론 8장에서 그 뒤로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일곱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곱 교회 시대는 계시록 1장 3장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일곱인의 계시의 책은, 그렇죠? 예, 5장, 8장 뒤쪽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한 가지 지금 빠진 게, 이게 지금 빠진 게몇 장이 빠졌어요? 예, 4장이 빠져 있습니다. 4장이. 예,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4장이 빠져 있어요. 잘 도와주시네.
4장이 지금 빠져 있어요. 4장이. 그래서 오늘 부르미 행제님 설교하실 때에 일곱 교회 시대 강해를 1960년 12월 4일부터 설교를 하셨어요. 일곱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부터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예, 11일 날 거의 끝났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예. 그다음 1963년도 3월 달에 넘어가서 2년 뒤죠. 3월 달에 일곱 인을 설교하셨어요. 일곱 인. 그래서 예, 그러면 요 60년도 12월 초 63년 예, 3월 달 이렇게 해서 일곱 인을 설교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4장은 언제 하셨냐면은 60년도 말 12월 달 그렇죠? 60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때 설교를 하셨어요. 앞에는 60년도 12월 4일부터 일곱 교회 시대 강의를 설교하고 12월 초에 12월 말에 요한계시록 4장을 설교를 하셨어요. 세 부분으로 해서 그리고 61년 1월 1일 그 다음에 1월 8일 이렇게 해서 세 3부로 해서 1부 2부 3부로 해서 요한계시록 4장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금 번역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세 3부를 걸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제 설교가 아니고 요 가운데 있는 거 요 가운데 있는 내용을 예, 제가 설교를 해 드릴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60년도 12월 4일 설교하실 때에 맨 처음부터 일곱 교회 시대 강의를 설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부분을 먼저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부분으로 예. 저도 봐야 되니까 같이 봐야 돼. 예. 자,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됐나요? 예, 요한계시록 세 부분으로 자,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19장, 그 다음 9장부터 22장, 요한계시록입니다. 예, 그래서 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엇에 대한 거냐면, 교회에 대한 거다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요 교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데, 이 교회는 무슨 교회냐 하면은, 하나의 교회, The Church 이렇게 해놨습니다. 교회들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뭐예요? 신부죠? 그쵸? 예, 신부.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모으는 거예요. 예, 구속하시는 거예요. 예, 그 일을 1장부터 3장까지 하신 거고, 그 다음에 4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루는 거다. 물론 여기 안에는 구체적으로 뭐 5장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은 예, 1장 3장은 교회를 다루고 있고 신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고 4장부터 19장, 그 다음에 19장부터 22장은 교회와 이스라엘 둘 다를 다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 그 다음에 교회와 이스라엘 동일하게 둘 다 같이 다룬다. 이게 1960년 12월 4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 교회는 요한계시록 19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교회가 올라간다 돼 있어요. 교회 시대가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 시대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요한계시록 4장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예. 이리로 올라오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여러분. 예, 그렇죠? 제가 예. 제가 그냥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했지만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나팔 소리가 예. 지금 요한이 처음으로 들었을 때 첫 번째 음성 이렇게 해놨습니다. 땅에서 그동안 들었지만 지금 뭐예요? 하늘에서 나는 뭐예요? 첫 번째 음성이란 말이죠. 그게 무슨 음성이에요? 나팔 소리 같이 들렸다 해놨습니다. 나팔, 트럼펫 알죠? 트럼펫. 예, 트럼펫.
어마어마한 소리예요. 트럼펫 소리가 그냥 일반 소리가 아니야. 예. 그 나팔 소리 같이 들릴 때에 정말 엄청난 성인이잖아요, 요한도. 예. 근데 뭐예요? 납죽 무릎을 꿇었다고요. 1장에 가보면은 엄청난 음성에 놀래가지고 그 예수님 오셔서 두려워 말라 그 정도로 엄청난 소리예요. 엄청난 음성. 그 엄청난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그게 그 음성입니다.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신부가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이 교회 즉 신부에 대한 상징이다 했습니다. 올라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 나타나느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다시 나타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은 이스라엘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장은 The Church 이렇게 해놨죠. 바로 교회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 교회. 그 다음에 4장부터 19장은 이스라엘 국가를 다스리고 있고 19장부터 22장은 Both 둘 다를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무슨 아시겠죠? 네, 그렇게 그래서 60년도 12월 4일에는 이 계시록을 크게 세 가지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 보면은 이제 60년도 12월 31일 설교의 지금 얘기입니다. 여기는 다음 하나 더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계시록 4장에서 설교하실 때에.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1장부터 3장 교회고 4장부터 19장은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고 19장부터 22장은 예루살렘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교회와 그 교회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 이 말이죠. 누구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교회고 바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고 바로 천사의 교회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라진다. 그 다음에 사라지는 거예요. 예. 사라져서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3장 뒤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다. 유대인들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는 큰 예루살렘, 큰 도성 예루살렘이 오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세 부분이다 이 말. 그리고 어쨌든 교회와 이스라엘과 교회 이스라엘 둘을 다스리던 이 예루살렘이 뭐예요? 결국은 교회와 이스라엘입니다. 맞습니까? 네. 신부,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큰 도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와 예루살렘을 따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는 여기 지금 그동안에는 교회들에 대해서 많이 와서 우리 이제 신부 그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에 대한 뒤에 부분도 우리가 지금 19장에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요 사이에 있는 요한계시록 4장을 우리가 중심으로 볼까 합니다. 그 앞에 부분들을 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4장으로 오면 4장에서 이 일 후에 이렇게 놨습니다. 이 일 후에. 그럼 이 일은 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이 일. 이 일은 바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일곱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 시대 후에 이 말이죠. 일곱 교회 시대 후에. 근데 일곱 교회 시대를 잠깐 보여줍니다. 거기 지금 말씀해서 일곱 교회 시대에 보면은 그 일곱 교회들 중에서도 바로 그 앞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부분에 보면 일곱 교회들 중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일곱 교회 시대들 중에 일곱 교회 시대들 중에 가장 비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비참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또한 표현을 보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마지막 부분은
3장 20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모든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슬픈 내용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에? 왜?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바로 그 직전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 그 직전에 마지막 예, 신부들이 휴거하고 후교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얘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직전은 예, 성령의 전체적인 말씀 중에 가장 슬픈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장 불쌍한 내용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려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교회들이죠. 교회들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 교회 안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거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 지금. 그렇죠? 예, 그런 마지막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말이죠. 왜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교회들 밖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가요? 음성이. 그렇죠? 그게 말씀 보면은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놨습니다. 그렇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이 음성은 말이죠. 이 음성은 1장에 가보면은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 3장에서 지금 보면은 내 음성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교회들에게 지금 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1장에 가보면은 여러분 예, 거기 보시면 계시록 1장으로 넘어가면은 1장 12절 13절 보면 예,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니라 이렇게 해놨죠. 13절 보면은 그 일곱 등장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을 요한이 보려고 하니까 그 음성이 어디서 나오는 음성이에요? 일곱 촛대 사이에 있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음성은 예, 요 촛대 사이에서 나는 지금 음성이라고요. 여기 촛대 사이에서. 맞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시록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교회들 안에, 촛대 안에 계셨다고요, 여러분.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서 시작할 때에는 그 음성이, 내가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딱 보니까 교회들 안에 계신 거. 일곱 촛대가 뭐예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교회 안에 계셨는데 지금 세월이 흘러와서 그 다음 3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음성은 교회 밖에 나와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까? 예. 지금 요 음성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음성이 밖으로 지금 예, 지금 쫓겨났고, 그리고 이 밖으로 쫓겨난 음성이 지금 요한이 들었던 하늘에서 지금 뭐예요? 음성이 있었다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 음성의 이동을 보면은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 밖으로 쫓겨났다가 교회들 안에 있다가 쫓겨났다가 지금 위에서 올라오라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셨다가 쫓겨나셨다가 밖에서 위로 올라가신 거죠. 그럼 맞죠? 그 음성이 지금 동일한 음성인데, 동일한 음성인데 시대를 통해서 보면은 이 음성이 밖으로 쫓겨났단 말이죠.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신부가 올라갈 때기 바로 전에는 교회들 밖에 음성이 있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을 두드리고 예,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럼 왜 이, 그러면은 이 음성이 교회들 안에 계시다가 이 음성이 왜 교회로 밖으로 나오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세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인간의 교리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인간의 교단 교파로 말미암아, 조직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인간의 교회들이 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음성이 밖으로 쫓겨났다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들은 더 이상 성경책은 있고 이론은 있고 찬송은 있다고 할지라도
기록된 성경 말씀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시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은 교회들 안에 더 이상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음성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 교회 신부들 안에 있다면 신부 안에. 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우리 안에 이 음성이 오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교회들 안에 일곱 교회 지금 여기에요 지금. 맞습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네. 우리는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이 음성이 우리를 크게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음성이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음성과 그리고 지금 야두계의 교회 시대 밖에서 두드리는 음성과 위에서 부르는 음성은 동일한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이 들었던 것과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는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시대에도 동일했다 되어 있습니다. 초림 때에도 인간의 그런 조직이 그러죠. 인간의 조직이 전통이 그들의 바나바 살인자를 놓아주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여러분. 맞습니까? 초림 때도 동일했다 하고 메시지에서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 초림 때도 동일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가장 어두운 때요 슬픈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4장은 뭐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때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구절이란 말이죠. 우리 신부들에게는. 할렐루야. 왜? 여기는 사망인데 여기는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3장 마지막은 이건 죽음이에요 여러분. 네. 한번 교회들이 조직이 되고 나면은 전통에 의해서 쓰러지고 나면은 다시는 그 교회는 일어설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망이죠 여러분. 여기는 그래서 가장 슬픈 장과 가장 영광스러운 장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예. 거기에 지금 예. 우리는 예. 영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영적으로는 이미 예. 맞습니까? 네. 영이 가면은 육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해놨습니다. 하늘에 예,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두 문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의 문이 열려 있더라 해놨습니다. 문에 대한 얘기를 보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대의 신부라면은 이 시대의 신부라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음성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그 음성으로 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말씀이 내가 이런 말이 곧 영이라 해놨거든요. 그 영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 영이 없으면은 사망이에요. 그 음성에 의해서 오거든요. 말씀에 의해서 온단 말이죠 여러분. 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한 문이 있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문. 예, 한 문이 열려 있더라 이 말이죠. 닫혀 있는 문이 아니고 뭐예요? 열려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이 열려 있다. 문이 뭔가 무엇에 대한 이제 지금 상징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 말이죠. 문은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다 문은.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면 요한복음 10장 메시지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예. 7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뭐라고 해놨습니까? 문이다. 이렇게 양 우리의 문이다 이 말이죠. 양 우리의 문이 없으면 양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이 양 우리의 문이 있으면 양들에게 엄청난 예, 안전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예, 거기에 지금 예, 말씀해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예,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10절 보면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양들의 우리다 이 말이죠. 양들의, 예,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양의 우리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우리를, 양의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들을 우리 주님께서 앞에 부분을 보면은 내가 음성으로 그들을 불러내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 양들을 불러낼 때도 그 양지기는 문지기는 음성으로 양들을 불러내서, 그리고 그 양들은 그 뭐예요? 예,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돼 있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불러낸 그 양들을 다시 뒤에 부분 보면은 16절 보면은, 예, 그 양들이 양우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인데 이 양우리 있지 아니하는, 예, 또 양들이 밖에 있단 말이죠. 그 양들을 내가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16절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렇죠. 16절 보시죠. 또 이 우리 속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 우리에 있지 않는 다른 양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 내게 있는 양이에요. 내게 있음으로, 예,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이 말입니다. 내 양이에요. 자기 양인데 우리 아직 데리고 오지 못했는 양들입니다. 그들도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놨습니까? 데리고 온다 해놨죠. 데리고 온다. 예, 데리고 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자는 자기의 음성을 통해서 양들을 불러내고 또한 자기의 음성을 통해서 양우리로 다시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목자는 음성을 통해서, 예,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 이 시대에 정말, 예, 우리 양들이라면은, 우리가 양들이라면은 이 시대에 목자의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듣고 양우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우리와 한 목자, 맞습니까? 한 우리와 한 목자와 한 음성이 있을 것이고 한 문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예, 문이 두 개가 아니고 문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문은 하나예요, 여러분. 예. 구약에 보면은 노아의 시대에도, 노아의 방주에도 문은 하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 문을 누가 닫았어요? 나중에 창세기 7장 16절 보면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셨더라 이렇게 놨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예,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도 반드시 뭐예요? 하나의 문을 통해서만이, 그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방주에 문이 두 개 있던 것이 아니라 차원 위에 나와 있었지만 옆으로 문을 하나 내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왔고 그 문은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끌어들이고 문을 샷 앞 해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문은 하나님께서 그 문이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문이 되시고, 예, 그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은 문은 또 닫히겠죠. 그렇죠? 예.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보면은 3장 8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보라,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렇게 놨습니다. 아무도 닫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놨죠. 예. 열린 문이 있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도 열린 문을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거기에 있는 자들을 성화로 이끄시고, 성화로 이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깊은 계시의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계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 되어 있습니다. 왜? 조직과 그런 교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을 수 없었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 예, 하나님께서는, 예, 열린 문을 교회에게 두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열린 문을, 예,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양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 문 외에는 다른 문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할렐루야. 네. 예.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만이 그 시대에, 예, 열린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알렐루야. 하나의 문을 통해서 많이 예, 들어올 수 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큰 자나 작은 자나 예, 누구든지 그 문을 통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다 해놨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 그건 예, 그야말로 혼인 만찬의 예복을 입는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혼인 만찬의 예복.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만찬의 예, 아들을 위해서 왕이 아들을 위해서 만찬을 베푸는데 그렇죠. 예, 많은 자들이 부름을 입어서 왔어요. 예, 그 가운데 예복 입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누가 어디로 왔겠어요? 문으로 통해서 왔으면은 예복을 받고 옷을 입고 왔을 텐데 그 자는 문을 통해서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문을 통해서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바로 문을 통해서 많이 와야만이 예복을 받을 수 있다. 예복은 뭐예요? 예복은 기름이요. 예.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많이 그 문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냐면은 예, 다른 문으로 통해서 온 거예요. 다른 문을 통해서. 예. 다시 계시록 4장 1절.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 소리는 나팔 소리 같다 해놨습니다. 나팔 소리는 고요한 소리가 아니고 예. 엄청난 소리다 해놨습니다. 높은 소리고 예. 전쟁이 일어나는 소리요. 뭔가 앞으로 일어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 다음 보면은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어떠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앞으로 이른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불러서 예,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 새로운 어마어마한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록 1장 3장은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그 다음 계시록 4장으로 넘어오면 위로 올려서 위에 지금 사역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사역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사역은 예. 그 음성이 땅에서의 음성의 사역이 끝날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예.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여기 지금 땅에서의 사역이 끝날 때가 오고 그 다음에 그 음성이 하늘에서의 사역이 다시 시작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막이 시작되면 막이 탁 올라갈 때 빰빠라밤. 요즘 어느 그 연극 뭐 그 그게 보니까 예, 무슨 홀에서 보니까 띵동띵 뭐라고 띵동동동.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말이에요. 막이 싹 올라가면서 음악이 나와요. 덩덩덩덩 띵덩 해가지고 어, 예, 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십시오. 해서, 예. 지금 하나님께서 1막부터 예, 1막은 끝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 제2막의 시작으로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예, 땅의 사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역으로 하늘의 사역으로 올라가 보니까 위에서 지금 제일 먼저 본 게 뭐냐 문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위에로 좀 올라갔는데 보니까 위에 앉아 왕좌가 계셨다 됐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요한이 어디로 하나님의 존전의 보좌 앞으로 간 거라고요. 예, 어마어마한 이동이에요 여러분. 뭐가 이동시킨 거예요? 뭐가? 예. 뭐가 이동시킨 거예요? 우주 비행체를 타고 어마어마한 불어심으로 예, 여러분들 지금 올라갈 때 폭파 소리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열기 때문에 예, 우주 비행기 그 올라갈 때 가까이 못 가요 여러분. 막 떨어져 있어야지 그 어마어마한 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음성이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음성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끌어올리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디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 땅의 이 음성이, 이 땅의 신부들을 통한 그 음성이 마지막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위로부터 부르실 때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설교와 마지막 전도와 마지막 예배가, 예, 끝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올리신다. 어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 왕자가 있는데 앉았은 이가 계시니 했거든요, 여러분. 동일한 음성이에요, 동일한 음성. 예,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음성과 밖에서 있었던 음성과 위에 있는 음성은 동일한 어마어마한 나팔 소리의 음성이었다. 네. 알렐루야. 끝이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끝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 새로운 시작이 있으니까. 예, 1막 끝나고 2막이 있고,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 3막이 있다. 3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 우리는 지금 뭐 1막의 마지막 주자다요, 말이죠. 예, 마지막 주자입니다. 앞에 있는 주자들도 다 동일한 연극을 했어요. 맞습니까? 예, 동일한 연극을 했다고요. 우리는 마지막 주자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음성이 곧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그 전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예. 마지막 때가 오면 그때는 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설교로 들을 수 없고, 이는 엄청난 계시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예,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상황을, 예, 미리 보여줬거든요. 미리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 미리 보여준 걸 우리는 실제로 볼 거란 말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 하시겠는지요? 예, 영화나 공연 같은 거 보면 머리 하기 전에 리허설이 있거든요. 리허설.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야, 너 이리 올라와, 이렇게, 이리 올라와봐.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을 불러다가, 그렇죠? 불러다가, 마태복음 16장, 그게 보시죠. 네. 마치 16장 그 마지막 구절 보면은, 27절부터 보시죠.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아버지의 영광, 이렇게 지금 이 지금 요한이, 예, 지금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 중에 지금 올라간 겁니다. 맞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이, 예, 동일한 지금 상황이에요. 네.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이렇게 놨죠. 예, 그 다음 28절 심판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 오시고 영광 중에 오셔서 그 다음 뭐예요? 예? 심판을 얘기한 거죠. 동일한 상황들입니다, 지금. 예, 우리 주님 오셔서, 예, 그 다음에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 2막이, 2막은 전체가 지금 심판이에요. 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둥이 있고 번개가 있고, 방파로 올라가면은 보좌 앞에 천둥과 번개가 번쩍번쩍 그리고 막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심판이에요, 심판. 네, 심판. 2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다가 아니고 쌈입니다, 쌈. 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 네. 네, 사람의 아들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그렇죠? 주님 오실 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재림하실 때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예, 그 상황을 여기 보면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엿새 뒤에, 그 17장 보면은 엿새 뒤에 이렇게 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어디로? 데리고 이렇게 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데리고 그 다음에 높은 산 위에 따로 데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무슨지 아시겠습니까? 예, 데리고
높은 산, 일반 산이 아니라 높은 산 위로 어떻게 따로 이렇게 따로 여기 따로 얘기가 나오고 따로 예, 따로 데리고 올라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무슨 자식 뭔가 보여주려고 그냥 따로 올라간 거 아니죠? 그렇죠? 예, 그냥 올라갔겠어요? 예, 심심한 얘기하려고 아니잖아.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올라간 거예요. 따로 apart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apart 예, 따로 올라간 거예요. 데리고 네. 그리고 주님의 그 모습이 변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 주님의 모습이 예, 얼굴이 해같이 옷이 예, 빛같이 희게 되었다 이렇게 해놨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모세 엘리야. 예, 모세.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모세,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엘리야가 있었다 해놨습니다. 이건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4장 1장 1절에 있는 바로 그 엄청난 상황, 예, 그거와 이거에 지금, 예, 지금 동일한 지금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기에 상황이. 그러니까 먼저 보여줬다 이 말이죠. 제자들에게 먼저 예, 그래 앞으로 내가 이렇게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냐. 주님이 오실 때는 거기에는 모세와 같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뭐예요? 엘리야와 같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예, 모세는 죽어서 부활한 자요. 예, 그 다음에 엘리야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는 자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은 자가 살아나서 먼저 있고 예,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 끌려 올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끌려서 주님한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산으로.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따로 올라갔다 되게 높은 산으로. 할렐루야. 네. 그와 마찬가지로, 예.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는 상황에, 예. 그렇죠. 예. 동일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예. 우리 앞으로도, 예.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것을 미리 리허설로 보여주신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예.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예. 오실 때에 그러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정말 요한이 영광 가운데로 올라갈 때에 동일하게 예, 여기 지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빛이 얼굴이 빛이 났고 그렇죠. 영광의 빛이 있었고 해같이 빛이 있었다 해놨습니다. 주님의 지금 요한이 올라가 보면은 그 위에 어마어마한 빛이 나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곳으로 갈 것이다 이 말이죠. 2000년 전에 보여준 게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리허설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도 그 리허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는 이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엄청난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 교회에서 지금 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예. 지금 이 지금 1장 3장은 요한계시록 1장 3장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해놨습니까? 네가 적어서 그렇죠. 네가 듣는 음성을 예. 듣고 보았으면은 본 것을 적어서 그렇죠. 적어서 그 다음에 교회에게 보내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 보면은 네. 1장 11절 보세요.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기록해서 그 다음에는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예, 교회 시대에 대해서는 네가 적어서 보내라 했지만 요한계시록 나중에 우리가 예, 지금 10장으로 가보면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뭐예요? 예, 이 10장 4절 보세요.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봉인하고 그것들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 그럼 교회 시대에 대해서는 기록해서 교회가 각자 보내지만 그러나 이 이후에 일어나는 그 음성에 대해서는 일곱 천둥 소리에 대해서는 내가 기록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 못한 그 어마어마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예, 그거는 반드시 뭐예요? 예, 계시록 지금 10장에서 지금 기록하지 말라 해놨는데 그러나 7절로 넘어오면은 예,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낼 때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 천사의 음성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끝난다 이 말이지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교회 시대 거는 적어서 각 교회마다 해서 보내지만 그러나 여기에 일어나는 일들은 적지 마 이 말이에요. 네가 봤지만 적지 마. 예, 그러나 네가 본 거는 1장부터 3장은 봤으니까 적어 보내. 그러나 요 뒤에 있는 거는 적지 마. 보았지? 적지 마. 예. 일곱 번째 천사 음성을 낼 때에 그때에 계시가 되어서 그 비밀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요한이 적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할렐루야. 예, 요 고린도후서 12장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어마어마한 걸 들어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가서 이렇게 놨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요한이 채여 올라갔습니까? 예. 그러죠. 예.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엄청난 말들을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예. 몇 년 동안이요? 14년 동안이나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는데 지금도 내가 말을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 요한이 보았던 것도 예, 안 적어놨고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도 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상황을 예, 요한계시록 10장 17절에서 일곱째 천사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끝난다 해놨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에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예, 사도 요한이 음성을 들었고 예, 사도 바울이 음성을 들었지만 예, 말할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시대에는 말하고 듣고 보고 기록할 수 있게 해놓으셨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놀라운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멀리서 바라만 봤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 우리에게는 예, 그대로 예, 음성이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예, 역사를 행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음성이 예, 지금은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제도권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고는 뭐예요? 곧 위로 올라오라 해놨잖아요 여러분. 예,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천사장의 음성은 어디예요? 나사로야!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사로는 뭐예요? 죽어 있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지만 예, 무덤 가운데서 우리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그 나사로를 불렀던 동일한 음성 예, 그 음성이 나사로야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도 예, 나사로야 나오라. 그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예,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큰 소리로 불렀다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의 이름이 큰 소리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예. 여러분 예. 듣고 나오죠. 나와야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예. 지금 뭐예요? 요한에게는 네, 요한아 위로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큰 음성이 예. 그게 나와라 하는 음성과 위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과 동일한 음성이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무덤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나와라. 예.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위로 올라오라. 예. 동일한 음성이죠. 예. 동일한 음성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예. 주님의 음성이 예.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시대에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들려졌던 그 어마어마한 음성이 큰 음성이 요한이 들었던 그 동일한 음성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들었습니다. 노아가 들었고 할렐루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들었고 또한 주님 나사로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들을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동일한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위로 올라오라 나오라 하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제 우리는 주님 나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올라갈 차례입니다. 오 주 예수여 우리를 불러내신 그 동일한 음성이 우리를 또한 위로 끌어올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여섯 날 전에 너희 가운데 몇몇 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도 있으리라 하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과 같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일곱 번째 천사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오 주 예수여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은 동일한 음성이 우리를 불러냈던 동일한 음성이 라사로를 불러냈던 동일한 음성이 바울이 들었던 동일한 음성이 새 제자들이 들었던 동일한 음성이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둘지라도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우리 주님 남겨두셨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것인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것인 음성을 듣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요한을 따로 두었습니다. 주님 오늘날도 저희들을 아버지님 따로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엄청난 보좌의 상황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도 밧모섬에 따로 두셨습니다. 밧모섬에 따로 남겨두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저희들도 주님 따로 두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밧모섬에 있는 요한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두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 주 예수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동일한 음성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 동일한 음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 동일한 음성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 예수여,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계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오 주 예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이 보아도 적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 적어서 또한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에 해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 사도 바울이 아버지는 보았지만 들었지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그 동일한 음성 아래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주 진동한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서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구원하던 성도들을 모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그때 다스의 영화로운 부와 승리어들이 주가 택한 모든 성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대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 나의 이 나팔 불 때 나의 예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와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하매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부를 때에 잔치 잡나 3절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나팔 불 때 나의 예로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비게일 자매님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자매님
교회에 주님으로 간 그 자매님이 계신답니다. 그 가족과 또한 그 교회를 위해서, 그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 보기 바랍니다. What is her sister? What is her name? Lorena. Okay. Lorena 자매님과 그 가족과 그녀의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로레나 자매님, 우리가 얼굴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그 자매님을 영광 가운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에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그 이별이 우리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주님 로레나 자매님과 그 가정과 또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서는 위로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저희가 그 자매를 또한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님 남아있는 그 유족들을 하나님께서 주님 힘을 주시고 또한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곳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롤레라 그 가정과 또한 그 교회와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동일한 음성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메시지로, 동일한 영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